알짜 주부가 아이들과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알짜 팁도 준비하셨다고요? 네, 제가 오랜만에 알짜 주부 알짜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. 바로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은 어린이 체험을 알려드릴 거예요. 어린이 하면 키카죠, 키카. 키카. 키카페. 키카도 좋긴 한데 잘 찾아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에듀캉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저렴한 비용에? 예, 예. 먼저 이 버려진 물건을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 체험을 새활용. 새활용,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. 네. 이게 뭐예요? 이게 버려지는 폐품을 가치 있는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 체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대자연 속에서 이 아이들이 꼬마 농부가 돼서 이렇게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에듀캉스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공공기관이나 각각 체험관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우리가 각각 이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. 네, 네.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이 거주하고 계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가 있어요. 사이트를 찾아보면 되는구나.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에듀캉스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